인천공항 속 숨은 이야기들 들려드리는 탐구공항. 오늘은요, 비행기 안 혹은 공항 안에서의 위험이 아닌 공항 밖에 혹은 비행기 밖에 존재하는 위험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장난감이나 아니면 뭐 취미생활로 많이들 하고 계신 드론 같은 거 있죠. 이 드론을 공항 쪽에서 날리시는 분들이 꽤 계신 것 같은데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여러분께 좀 상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실 분들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인천공항 내 테러 대응팀 직원분까지 좀 모셔봤거든요. 각자 인사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인하대학 항공조관과 최경 교수입니다. 네, 네, 안녕하십니까. 한국교통대학교 항공운항학과 박성식 교수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인천국제공항사 테러 대응팀의 민창기입니다. 일단 포스가 테러 대응을 잘하실 것 같은 느낌이 확 납니다. 외모만 이렇습니다. 외모만 그렇습니까? 자, 그런데 드론 같은 걸 날리는 분들이 꽤 있어요? 많이 있습니다. 지금 이제 드론 탐지 시설이 이제 구축이 되었는데요. 네. 18년도에 저기 영국 그 게티 공항에서 드론으로 인해서 이제 피해가 발생이 됐는데 네. 약 3일 정도가 이제 공항에 폐쇄가 됐고요. 네. 비행기가 1,000편이 결항이 됐고 한 14만 명 정도가 공항 이용을 못하게 됐고 추정액으로 한 1,600억 정도가 이제 피해액이 발생을 했는데요. 드론 하나 날려서? 네네네. 그로 인해서 저희도 이제 드론 탐지 시설에 대해서 필요성을 끼고 이제 구축을 하게 됐는데 그 전에는 저희도 이제 시설이 없다 보니까 몰랐는데 구축하고 나니까 드론이 엄청 많이 이렇게 탐지가 되고 있더라고요. 공항 주변에서요? 네네네. 뭐 하는 사람들이 공항 주변에서 드론을 날려요? 이게 저희가 이제 관광지구이다 보니까 놀러 와서 이렇게 예. 경관을 찍거나 유튜브 촬영 이렇게 네네네. 할 때는 이제 드론을 많이 띄우게 되는데 그 최초에는 그런 홍보들이 안 돼 있어 갖고 이제 그런 것들이 많이 탐지가 됐었고 지금 계속 그런 대응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네네. 하긴 생각해보니까 인천공항에서 조금만 더 가면 거기 뭐 해변가도 있고 그렇죠. 저희가 공항 표점이 있거든요. 저희 관제탑에서 북쪽으로 조금만 가면 이제 공항 중심점이 있는데 거기서부터 반경 9.3km가 이제 전체 관제권입니다. 저희 영종도에 들어오시게 되면 예. 영종도, 용류도 주변 섬 인근 전체 대부분이 다 관제권이라고 예, 보시면 되는데 그 주변 섬들로 이게 다리 건너가시고 예. 이제 또 배 타고 가시면 여기는 이제 공항 좀 멀어졌다고 생각해서 관제권이 아니라고 생각해서 이제 드론을 많이 띄우시는데 예. 그래서 초창기 때는 드론 발생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 아, 그러면 영종도 거의 모든 지역은 드론 띄우면 안 되는 지역이겠군요. 영종도 들어오는 경로가 이제 영종대교, 인천대교 두 곳이거든요. 예. 건너올 때부터 안 된다 생각하시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이게 사실 관제권이라 해서 9.3km에서 네. 이제 비행 제한 구역을 설정은 되어 있는데요. 네. 사실 9.3km는 상당히 최소한의 범위로 잡은 겁니다. 인천공항은 기본적으로 항공기들이 전부 계기 비행으로 들어오는데 계기 비행으로 들어올 때 사실 진입 구역의 길이 자체가 15,000m, 15km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어떤 항공 안전 관점에서 봤을 때는 15km를 다 통제하는 게 맞지만 그래도 사용자의 편의에 의해서 최소한으로 설정한 게 9.3km다. 드론도 요즘 뭐 정말 좀 큰 드론도 있고 네. 왜 한 요만한 왜 정말 쪼만한 드론도 있잖아요. 네. 뭐부터 안 되는 거예요? 250g 정도 되면 네. 기체 신고를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2kg 이상 되게 되면 조종자가 이제 자격이 있어서 네. 이제 비행을 해야 되는. 만약 2kg나 그렇게 되게 되면 네. 드론의 이제 폭격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싣고서 또 공항 테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또 특별히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실제로 근데 그 드론 띄워갖고 뭐 문제가 생기거나 한 적도 있습니까? 충분히 가능하죠. 그러니까 지금 사실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하는 일들이 바로 그런 딱 그런 방식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쓴 합의용 드론에다가 수류탄 달아서 이렇게 터뜨리려고 했었거든요. 드론이 처음 나왔을 때 사람들이 이렇게 전혀 없던 것이라고 해서 많이들 원했지만도 동시에 이런 테러, 폭발물을 설치한다고 하게 되면 이전에 우리가 보지 못한 그런 방식이어서 걱정들을 많이 했고 드론이라는 특성 자체가 빠르고 그다음 작다. 우리가 뭐 차로 간다고 하게 되면 그런 것들이 접근하기 용이하지 않은 것들을 드론으로 이렇게 해서 3차원으로 날아다니니까 그런 거 우리가 충분히 우려할 만하고 그다음에 또 이제 제때 네. 무한공항에서 나타난 것처럼 같은 거거든요 사실은. 네. 그래서 엔진에 빨려 들어간다든지 했을 때 생기는 문제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안전에 이제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되는데 작은 소형들은 150m 이내에서는 특별한 이제 우리 허가 없이 이렇게 떠요. 지역별로 예를 들면 이제 공항, 그다음에 우리 원자력 발전소 이런 핵심 시설 주위에서는 드론이 원천적으로 비행이 금지되어 있는데 그러면 영종도 가면 이렇게 카트도 경신호가 많이 생겼거든요. 그래서 가지고 와서 이렇게 사진 찍고 촬영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150m 이내에서는 괜찮겠다고 착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우리 의도를 가진 사람들하고 구분이 안 가는 거니까 이런 안전의 관점에서는 다 철저하게 이렇게 막는 것이 정답일 거라 생각합니다. 네네. 실제로 근데 그렇게 적발되거나 아니면 이렇게 제재를 받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까? 예, 그 일단은 드론을 띄우게 되면 예. 과태료나 범칙금을 이렇게 부과하기 때문에 네.
드론 이제 조종자분들께서 조금 더 주의를 좀 가지셔야 될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9.3km지만 네. 관제권은 근데 이제 천상 저희도 이제 3km, 5km, 그 다음에 9km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아, 3km는 정말 아무것도 안 되고 3km에 이제 들어오게 된다 그러면 네. 무조건 공항 중단, 바로 이제 중단시키고 경찰, 군인, 정부기관들 이렇게 같이 들어가서 이제 합동 조사도 하고 3km 내에서는 정말 네. 그 어떤 것도 뛰어도 매우 안 되고. 위험한 상황, 매우 위험한 심각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예. 5km 정도 에 되면 저희 그 관제탑에서 드론의 비행 그걸 보고 항공기를 이제 이륙을 중지할지 말지를 판단하고요. 만약에 5km에서 이제 9km 사이다 그러면 정상 운항은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드론 같은 거를 허가받지 않고 이렇게 띄웠을 경우에 처벌은 대략 어떻게 됩니까? 미국 사례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나라는 허가제입니다. 네. 이제 드론을 띄웠을 때 비행 계획을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앱을 깔고 앱으로 자체적으로 신고만 하는 이제 허가제가 아니라 신고제인 거죠. 그러니까 드론 조종자가 신고만 하면은 네. 언제 어디서든지 과거에 아마 그 항공기에 레이저 쏘던 그 사례가 예전에 기억나시죠? 레이저 포인터. 네, 레이저 포인터 그 다음에 그 이후로 드론까지 네. 이제 드론과 레이저 포인터는 아예 과태료가 아니라 그냥 중범죄로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제 허가제인데 좀 과태료가 약한 편이고 미국은 네. 신고제인데 대신에 처벌을 엄격히 하는 우리도 아마 처벌 수위가 아직까지 뭐 큰 문제가 발생하진 않아서 과태료 정도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더 강해질 가능성이 좀 높겠군요. 아무래도 미국 네. 같은 경우에는 9.11 테러 이후로 항공 테러에 대한 어떤 심각성이 어느 나라보다도 또 중요하게 여겨지고 있고 또 최근에 보셔서 아시겠지만 그 워싱턴에서 네. 민간 항공기랑 군 헬리콥터랑 충돌했던 항공기의 어마무시한 속도에 비해서 이 둘의 속도는 너무 느려요.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민간 항공기가 대처할 시간이 없는 거죠. 드론도 그렇고 헬리콥터도 그렇고 회피할 수 있는 시간이 너무 없기 때문에 네. 이렇게 허가받지 않은 드론은 좀 엄하게 처벌하는 게 이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걸 어떻게 잡는지가 참 궁금하거든요. 예를 들면 우리가 뭐 기내에 뭐 들고 들어가는 건 다 이렇게 보잖아요. 뭐 엑스레이 같은 걸로. 드론은 뭘로 보나? 이거 뭐 레이더로 이렇게 다 잡습니까? 저희가 드론 탐지 시스템을 19년도에 착수를 해서 이제 20년도 7월 달에 이제 설치 구축을 했는데요. 저희가 이제 레이더하고 RF 스캐너, 카메라까지 같이 되어 있습니다. 23년도에 저희가 EOL 카메라로 업데이트를 해 갖고 네. RF 스캐너로 이렇게 잡히게 되면 조종자 위치까지 다 나옵니다. 그 내용을 바로 정찰이나 군하고 바로 이렇게 공유를 하거든요. 아, 그럼 네. 바로 그 지역에 이제 출동을 해서 조종자를 공보에 들어가요. 그 이런 방식도 있고 가장 이제 우리가 릴라이벌 한 건 아무래도 이제 레이더죠 사실은. 네. 네, 그리고 전방위적으로 이렇게 탐지할 수 있고 그런데 또 저런 탐지 전용 레이더나 이런 것들이 빠르게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 드론이라든지 이런 거에 의해서 뭐 군대에서도 요즘 많이 활용을 하기도 하고 일부 테러단체 같은 데서도 그 드론을 통해서 여러 공격들을 또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드론은 사실 어찌 보면 이용하는 사람에 따라서는 굉장히 위험할 수도 있는 물건일 것 같은데 실제 그런 사례들이 꽤 있죠? 공항시설법의 장애물 제한 표면 있는데 아까 말씀해 주신 그 3km는 정확히 수평 표면이라는 4km 이내 구역인데 거기서 보통 항공기들이 왜 위급 상황 때 다시 뜨지 않습니까? 이제 네. 착륙 복행 고어라운드라고 하는데 그게 그 4km 안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3km 안에서 드론이 떴다 했을 때 무조건 공항 운영이 중단되는 거고요. 네. 보통 이제 6km 범위 내에서 항공기들이 장주 비행을 합니다. 장주 비행이라는 게 한 바퀴 패턴을 돌고 착륙을 하거든요. 일반적으로 네. 그 구역이 또 원추 표면이라는 거 걸리기 때문에 사실상 이렇게 3km, 5km 드론을 띄운다는 것 자체가 공항시설법이라고 하는 실정법 위반이 돼서 네. 상당히 무겁게 처벌될 수 있고요. 그리고 아까 지금 말씀 잘 주셨는데요. 전국 6개 민군 겸용공항이 있습니다. 민군 겸용공항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군사보안시설 촬영하려는 그런 드론 침범 사례가 많이 있고요. 그런 식으로 요즘 점점 빈번하게 드론이 네. 침범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예. 만에 하나 드론이 항공기에 부딪히게 되면 혹시 어떤 피해가 있을 수도 있나요? 그 가능성에 대해서 만약 우리가 따져본다면? 보드 스트라이크하고 같은 문제예요, 사실은. 보드 스트라이크 새가 빨라서 생기는 문제가 아니고 비행기가 빨라서 생기는 문제거든요. 드론이 멈춰 있거나 움직이거나 별 상관없이 부딪히면 큰 데미지를 줍니다. 그런 것들이 우리가 기체에 부딪히게 되면 네. 기체가 이제 손상이 되는 건 기본이고 그다음에 이제 엔진이 빨려갈 경우 빨려 들어갈 경우는 이제 드론 크기에 따라서 또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접근하냐에 따라서 영향도 있는데 극단적인 아주 최악의 사고가 일어날 개연성은 충분히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그 가능성이야 뭐 0.1% 혹은 0.001%라고 하더라도 네. 그것도 제거해야 되는 게 사실 우리가 가야 될 방향이긴 하잖아요. 정말 꼭 필요할 때는 그러면 인천공항 측의 허가를 받아야 되는 건가요? 저희 공항공사로 이렇게 허가를 받지는 않고요. 그 관제권 내에서 이렇게 드론을 띄우게 되면 네. 또 교통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아... 그 실무 업무를 이제
인천공항 같은 경우에는 서울지방 항공청에서 지금 담당을 하고 있고요. 네. 온라인상으로 그런 민원포털 서비스가 있거든요. 네. 거기에 접속하시면 비행 제한 구역이라든가 비행 신청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할 수 있기 때문에 거기서 신청하게 되면 네. 승인 받고 저희 공항에서 기동할 때는 저희 외곽 배터리센터에 이제 기동한다. 그 시간에 미리 알려주고 띄우고 이렇게 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네. 하여튼 뭐 드론 아마 요즘은 취미로 하신 분들도 많이 계신 건 알고 있는데 설령 취미로 하시더라도 어지간하면 공항이 대충 보인다 혹은 항공기가 그래도 오가는 소리가 좀 들린다 정도의 거리 여기에서는 당연히 안 띄우시는 게 맞겠다는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이 공항의 안전에 관련한 이야기 전해주셨고요. 네, 테러 대응팀의 오늘 함께 해주셨는데 정말 우리의 가장 안전이 중요한 지역 인천공항 아니겠습니까? 네. 앞으로도 우리 안전 잘 좀 지켜주시고요. 네. 오늘 함께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고요. 우리 교수님들도 고생 많으셨고 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